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이제 계사편 12장 결론 중에 결론, 계사 상하편의 결론이자 또 계사 상하편의 수업으로 마지막 수업입니다. 저희들이 계사편 제일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근본지도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본지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 근본지도가 이간지도고 그것이 군자의 덕업으로 드러나게 됨을 해서 1장을 제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인 하편 12장의 시작도 근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다시 말씀드리면 계사편의 시작도 근본으로 시작해서 끝내는 것도 근본으로 끝을 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지도는 어떤 것이고 군자지도는 어떤 것인가, 성인지도에 대한 군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결론 중에 결론인 하편제 12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론 중에 결론으로 근본지도와 군자지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커는 천하지지건야이니 덕행이 항이지지엄하고, 부고는 천하지지순야이니 덕행이 항간이지조하나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과 권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건은 대저 또는 무릇건은 천하지 건야이니. 자, 이럴 때 지자는 지극할 지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갈지자는 소유격 조사니까 뭐뭐의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천하의 지극히 탄탄함이니. 탄탄할 건자지 않습니까? 저 건이라는 건 양이라서 강건하다. 그래서 튼튼할 건자를 쓴 겁니다. 그리고 덕행이, 그 덕의 행함이 항이 지엄하고 항상 쉬움으로서 험함을 안다. 자, 첫 구절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계사상편제 1장 첫 구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사상편제 1장에서 그 근본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근본지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도가 아니고 이간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이간지도다. 그래서 천지지도는 근본지도고 근본지도는 이간지도인데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기가 쉬웠고 실천하기가 간단했다. 그것이 바로 이간지도에 대한 뜻이었었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왜 알기가 쉽고 간단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근지 대시요 곤작 성물이라는 문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을 변화시키고 주야를 변화시키는 크게 시작함을 이럴 때는 알지자 아니고 주관알지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크게 시작하는 것을 주관합니다. 밤낮을 변화시키고 사계절을 변화시키니까 알기가 쉽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간지도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곤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루는 것을 지을 작자인데 담당할 작자입니다.
만물을 이루는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한 것을 곤이 이루는 걸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도는 쉽고 곤도는 간단하다. 그래서 근곤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간지도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지나가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 차례 자주 또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자주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늘 생소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글귀를 읽겠습니다. 대저근은 천하지 지근야이니 천하의 지극히 튼튼함이니 그 덕행이 바로 저 글귀와 관련이 있는 얘기죠. 그 덕의 행함이라는 것이 항상 쉬움으로서 험함을 안다는 뜻입니다. 쉬움으로서 저 험함을 안다. 근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곤은 대저곤이라는 건 천하지 지순야이니 아까는 지근야였는데 이번에는 지극할 지자 순종할 순자를 써서 지극히 순종함이니 그 말입니다. 거는 튼튼하고 고는 지극히 순종한다. 누구를 순종한다는 겁니까? 근도를 순종한다는 거죠. 성인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분자가. 그래서 분자가 성인을 순종하듯이 자 곤도는 근도를 순종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곤도는 그 덕행이 한간이 지조하고 항상 간단함으로써 험함을 안다. 근도는 쉬움으로써 험함을 알고 곤도는 지극히 순종하고 지극히 순종하는 가운데 간단함으로써 살아가는데 험함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곤지도는 이간지도고 근곤지도로 가지고 나가면 험함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어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근도는 험할 험자를 쓰고 곤도는 험할 조자를 썼을 따름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입니다. 지금 근곤지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두 번째 구절에 능렬 저심하며 능년 저후 지려하야 정천하지 기륭하며 성천하지 미미자이니 이걸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능렬 저심하며 원래 다제자인데 문장 속으로 들어오면 다 저자 모두 저자로 읽는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할능자의 기쁠열자입니다. 말씀설인데 말씀 속에 기쁨을 느낀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으로 능히 기뻐하고 근도와 곤도 근곤지도로 가지고 험함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근곤지도를 알면 살아가는데 험함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능렬저심하고 저 마음으로 능히 기뻐하고 능년 저징후여하고 가로를 왜 붙였느냐 주자의 말을 따라가자는 건 아닙니다. 주자가 징후후자와 갈지자는 연문이다. 들어가지 않아야 될 글자가 들어갔다.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귀라 참고하시라고 갈로를 쳤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여기라는 건 성인이 말씀하신 거라 저희들 후학들 생각으로 글자를 빼고 넣는 건 굉장히 곤란하고 교만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 글자가 연문의 시비는 있더라도 저 글자가 있다고 해서 뜻이 달라지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전체적인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 소견에는 있는 대로 해석을 해가는 것이 후학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능할능자에 갈련자 모두 저자입니다. 그래서 자, 저 징후에 대한 생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빼지 않고 그대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후 후자의 갈지자거든요. 저 징후에 대한 생각을 능히 갈련자라 능히 연구하야 궁구하야 정천하지 기륭하며 그래서 저 마음으로 능히 기뻐하고 저 징후에 대한 생각으로 능히 궁구하야 천하에 기라고 흉한 걸 정했다는 거죠. 근본 지도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라고 성인 지도를 얻고 근본 지도를 얻으면 기라고 이름은 흉하다는 걸 정했다는 겁니다. 64계를 통해서 이명 기륭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라고 흉한 걸 밝혔다. 그래서 기라고 흉한 걸 갖다가 정했고 성천하지 미미자는 이룰 성자에다가 힘쓸 미자입니다. 이루는데 뭘 이루려고 하느냐. 천하를 힘쓰고 힘써서 이루는 것이니 그 말입니다. 근본 지도로 가지고 험함을 알고 자 근본 지도로 가지고 저 마음으로 능히 기뻐하며 저 징후에 대한 연구를 궁구를 갖다가 해가지고 자 천하의 기륭을 정했으니까 정하고 천하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힘을 써서 이루는 것이니 그 말입니다. 근본지도를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고 근본지도를 우리의 문물제도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진선미의 세계, 이상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주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힘쓰고 힘써서 이루는 것이다. 근본지도, 천지지도 안에 기륭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본지도를 얻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라. 결론 중에 결론인 12장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가 시고로 변화 운이의 길사유상이라 그래서 자 상사하야 지기하며 점사하야 지뢰하나니 시고로 이런 까닭에 앞구절에서 이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변화 운이에 변하고 화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음에서 양이 되는 건 변이고 양에서 음이 되는 건 화다. 그래서 변화라고 해서 음양의 변화를 변화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본 지도의 변화를 음양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닭에 변하고 화하는데 자 말할 운자 할위자입니다. 그래서 자 음양의 변화로 가지고 말을 함에 그 뜻이죠. 그래서 말을 함에 길사유상이라 그래서 길한 일에 길할 길자 일사자라 자 길한 일에 있을 유자 자 상서로울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서로움이 있음이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본지도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지도로 가지고 험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드렸고요. 또 저 근본지도로 가지고 천하의 기라고 흉한 걸 정해놨으니 사람들아 그 근본지도로 가지고 힘쓰고 힘을 써서 대동사회를 이루고 진선미의 세상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구절에 와가지고 시고로 이런 까닭에 음양을 말함에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변화를 갖다가 말하고 행함에 할위자니까 그래서 자 말하고 행함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음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양으로 가지고 근본지도로 가지고 말하고 행함으로써 자 일에 일이 모든 일이 기라고 상서로움이 있다는 거죠. 천지지도 근본지도 이간지도로 가지고 말하고 행하면
일에 기람이 있고 상스러움이 있다니까 근본지도로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상스러움이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사하야 지기하며 점사하야 지뢰하나니. 그래서 자 코끼리 상자에다가 일사자입니다. 일을 형상하야 그 말이죠. 일을 형상해가지고 알지자 그릇기자 그릇을 안다라고 하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을 담고 있는 육효도 그릇입니다. 그래서 돌을 담고 있는 육효를 안다는 뜻도 되고 문물 하늘의 법칙으로 인간의 법칙인 문물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문물 제도를 갖다가 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상했다는 것은 64개로 상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저희들은 주역 64개 384효를 읽어가는 거기 때문에 포커스를 거기에다가 맞춘다면 상이라는 것은 바로 64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상하야 그릇을 안다고 하며 점사하야 일을 갖다가 점하야 지뢰하나니 알지자 올래자 다가옴을 안다 그 말이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또 계사편 5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뜻,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무형의 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늘의 상을 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바로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인만이 하늘의 뜻이 뭔가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고 이 성인이 눈에 보이는 상, 편리한 대로 괴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64개 384효죠. 이 괴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명기륭한 거죠. 그래서 기라고 흉함을 갖다가 밝혀뒀고 또 세상을 이롭게 했고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갑지기소진이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음양이죠. 그 음양지도를 성인이 깨달아 가지고 괴상으로 드러내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분자가 장차 어떤 일을 해감에 있어서 64개 384효인 역도에게 물으면 기수명야라. 자, 그래서 그 명을 받음이 여향이라 메아리와 같다. 그래서 메아리와 같이 들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나를 드러내야 되겠죠. 욕심과 탐욕과 나를 드러내면 하늘이 보태주는데 이 보태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메아리처럼 들리도록 해준다는 뜻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질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나를 드러내면 이런 걸 들어서 하늘의 뜻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여수명야 여향이라. 그래서 물을 때 말로서 하면 그 명을 받음이 메아리와 같다. 나로 꽉 차 있으면 메아리처럼 안 들리고 들리지를 않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메아리처럼 들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4개 384효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도겠죠. 역. 이것을 갖다가 헤아리면
그래서 개사상편지의 5장에 극수지뢰지휘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첨이라는 것은 헤아리는 걸 보고 말합니다. 헤아림. 이 헤아림을 보고 말을 하는데 헤아림을 다해서 성인의 말씀에 헤아림을 다하면 다해서 다가옴을 아는 것을 일러서 뭐라고 한다고요? 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바닥에서 얘기하고 있는 첨하고 주역에서 말하는 점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주역은 점서다라는 표현하기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 몰상식한 표현이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64개 384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주역을 통해서 이런 걸 밝히고 이 주역의 뜻을 궁구하면 다가옴을 알게 된다.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게 된다는 공개의 이상겸빙.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게 되는 걸 아는 걸 일러서 자 극수지뢰지휘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따지면 서리가 오면 한로 상강이 지나고 나면 서리가 오는데 서리가 오면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인간사 안에서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얼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현의 말씀을 헤아리고 성현의 말씀을 궁구하면 아까 관련자 나왔지 않습니까? 궁구하면 다가옴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상사하야 이를 64개의 그릇에다가 담았습니다. 64개 그릇에다가 담아서 그 그릇을 알면 그 그릇의 내용, 64개 384요의 내용을 알면 이를 점하야 다가옴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사하편 9장을 대연지수절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 5장에 극수지뢰지휘첨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주역에서 말하는 점이 어떤 의미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편 12장에서도 또 점사하야 지뢰하나니 이래서 64개 384요에 대한 성인의 말씀을 자 헤아림을 다하면 다가옴을 알게 되는 걸 일러서 자 그걸 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점사하야 다가옴을 알게 된다의 점이라는 것은 헤아림을 다하는 것이 점이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에 대해서 주역에서 말하는 점점자 점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늘의 뜻을 헤아린 사람은 성인이며 성인의 뜻을 헤아림을 다함으로써 하늘의 뜻을 알고 다가옴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고의적이고 또 의도적인 그런 국회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성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종교의 경전의 말씀 속에서 방법론을 모색하시라고 또 저 사서상경을 공부하시는 분은 사서상경 특히 주역 안에서 어려운 일을 아까 험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점사야 지뢰하나니라 이래서 자 음양의 변화와 인사의 은행을 합치해 나간다면 모든 일에 기락이 되고 또 미래의 일도 알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천지서리아야 성인이 성능하니 임모기모에
백성이 연응하나니라. 그래서 천지설이에 베풀설자 자리위자입니다. 근본지도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자리를 베풀매 그 말이죠. 하늘과 땅이 자리를 베풀매 성인이 성능하나니 능이 이룬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자리를 베푸니까 성인이 능이 이룬다라고 하니 성인께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상과 사와 상과 말성과 음양의 변화와 술을 통해서 점을 통해서 자 성인 지도를 드러냈습니다. 능이 이룬다라고 하나니 임모기모의 깨알 못자입니다. 사람도 깨하고 귀신도 깨하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귀신 기자는 죽은 조상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늘의 섭리를 말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도 깨하고 귀신도 깨하고 하늘의 섭리도 깨함에 백성이 일반 백성을 보고 말하는 거죠. 자, 연응하나니라. 더불어 여자 능할 능자입니다. 능이 함께 한다. 저희들이 하편 12장을 근본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 근본지도로 가지고 험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근본지도가 이간지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지도가 이간지도이기 때문에 성인이 능이 잃어가지고 사람도 깨하고 귀신도 깨함에 무지한 백성들도 능이 더불어 할 수 있다. 능이 함께 할 수 있나니라. 일반 백성들도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능이 천지 지도를 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일반 백성들도 공부를 성인 지도를 능이 함께 하면 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자라는 것이 청자나무에 앉아서 도포 입고 갓 쓰고 저 사서상경을 넘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군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골 오일장에 애 등에 업고 열심히 사심 없이 천원 이천원 받고 콩나물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안악이 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다가 허락하고 땅이 허락한 것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걷어가는 농부와 어민이 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자는 그런 사람들이 군자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능히 참여한다고 하나니라. 그러고 그 다음 구절이 팔캐는 이상고하고 효단은 이정은하니 강류 작거의 기륭을 가견이이라. 자, 금공감리 진성간태가 팔캐지 않습니까? 팔캐가 한 번씩 만나 팔팔에 64개가 만들어졌다. 아마 저희들이 제사상합편 수업을 수십 차례 해오면서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공감리 진송간태가 각기 한 번씩 삼효단계가 만나서 육효중계 64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겸삼재 양지원리와 육효중계원리를 설명 말씀드릴 때도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팔캐라고 하는 것은 팔캐는 써이자 코끼리 상자 알릴고자입니다. 상으로서 알린다는 거죠. 상으로서. 상으로서 저희들한테 하늘의 뜻을 알린다는 겁니다. 상으로서 알린다라고 하고 효단은 효와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정은하니 뜻정자지 않습니까? 뜻으로서 말을 한다는 거죠. 잠시 저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아래는 천이요 위는 땅이라면 이것이 지천태계죠. 우리나라 태극기가 만들어지게 된 원리요.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괴가 64개 중에 지천태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땅이고 이건 하늘이라 하늘의 작용은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작용은 하늘로 올라가서 천지가 교통을 이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클태자를 써가지고 이것이 바로 태계입니다. 이것이
상이죠. 상으로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천택계 괴에다가 말을 붙인 것이 바로 괴사고, 이 효에다가 말을 붙인 것이 효사인데, 과거에는 괴사를 단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돼지 어금니 단자 단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효와 단이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이라는 건 이걸 보고 말하고, 효와 단이라는 것은 바로 개요사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경문 보시겠습니다. 팔캐는 상으로서 고하고, 효단은 개효사는 개요를 통해서 성인이 말을 남겼으니까 뜻으로서 말씀은 자 말씀을 하니 말을 하니 강류 작거이 기륭 가견이라. 강과 유가 섞여서 머물고 있죠. 강류가 서로 섞여서 머물고 있음이라. 그함에 그할 것자 살 것자 강류가 서로 섞여서 그함에 기륭을 가견이라. 가히 볼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육효중께 말씀도 드리고 지난번 시간에 겸삼재 양지와 육효중께 원리를 설명 말씀드리면서 덕중과 부중도 말씀드리고 또 응효와 비효도 말씀을 드리고 원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정의와 부정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자리에 음이 오는 건 정의요, 엄자리에 양이 오면 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음양이 섞여 있는 거죠. 강류가 섞여서 머물고 있습니다. 함께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자리에 음이 오면 기라고, 엄자리에 양이 오면 흉하다는 거겠죠. 음양이 서로 섞여 있는데 자리가 맞으면 기라고, 자리가 맞지 않으면 흉하다는 뜻이 이 구절의 뜻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초요라, 초요라 일이라, 홀수의 자리라, 양의 자리인데 양이 왔으니까 자리가 바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는 다섯 번째 효인데, 다섯 번째 효는 홀수라 양이 와야 되는데 음이 왔으니까 자리가 바르지를 못하죠. 그러면 좋지 않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 흉한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효단은 뜻으로서 말을 하니 강류가, 음양이 공간으로 드러났으니까 강류지 않습니까? 강과 유가 섞여서 머물고 길흉을 가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머무는데 강자리에 강이 있고 유자리에 유가 있으면, 양자리에 양이 있고 음자리에 음이 있으면 기라고, 자리가 바르지 않고 중을 넣지 못하고 응효가 없으면 흉하다. 육효 안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개사 상편은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주역 상경을 해설하고 있고, 개사 하편이라는 것은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는 주역 하경을 설명하고 있다 상당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주역은 성인지도를 64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 64개는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64개와 육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사편 12장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64개를 통해서 말을 한 내용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64개를 다시 뭐 공부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류가 섞여서 머물어 기륭을 가히 볼 수 있음이라. 이해 가시죠? 제자리에 안 있으면 흉하고 제자리에 있으면 길하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은 이은하고 기륭은 이정천이라. 코로 애호상공이 기륭이 생하며 원근이 상치해린이 생하며 정의상감이 이에 생하나니
범 역지 정이 근이 불상득하면 적흉 혹 해지하며 해 차린 하나니라. 이 구절을 서상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은 변하고 움직이는 것은 일이 은으로 하고, 자, 그래서 이로 음으로서 말을 하고,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고 움직이는 건 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죠. 음양으로 가지고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로움으로서 말을 하고, 길흉은 길하고 흉한 것은 이정천이라 옮길 천자입니다. 그래서 뜻으로서 옮긴다는 거죠. 뜻으로서 옮겨가지고 길흉이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괴과천선하면 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역은 내 생각대로 고집하면 양이 음자리에 앉고 음이 양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잘못 앉아 있으면서 고집하면 흉하게 되는데 괴과천선하면 길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륭은 이정천이라 효사의 내용은 음양의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64개 384요 육효중계 원리 그걸 근거로 지금 논지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전체에 대한 이해가 빨리 따라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고로 자 주역 64개 384요로 변동은 이로움으로서 말을 하고 기륭은 뜻으로서 옮김이라 고로 그걸 듣고 보고 읽고 헤아려 가지고 애호상공이 길흉이 생하니라. 사람들의 삶이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슨 소리냐? 고로 이런 까닭에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천지지도를 근원으로 해서 사랑하고 미워할 오자도 않습니까? 미워하고 서로상자 칠공자 서로 치죠. 그래서 애호상공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서로 공격함으로써 길하고 흉한 것이 뭐 한다고요? 생한다. 그래서 천지지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사랑하면 길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면 흉하게 되는 기륭이 생한다. 현실의 인간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 상경에서는 계사상편에서는 성인지도를 얻으면 길하고 이름은 흉하다는 성인지도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계사하편은 64개를 통해 가지고 인간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애호상공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는 가정에서 길하고 흉한 것이 생하는 것이 인생사라는 거죠. 인생사는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근이 멀고 가까움이죠. 멀고 가까움이 원근이 상치이 해린이 생하니라. 멀고 가까움이 서로 치하여 후회할 해자 인색할 인자입니다. 그래서 날생자라 서로 치하는 가정에서 후회하고 인색함이 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더 말씀을 덧붙이면 후회함은 길하게 됩니다. 인색함은 흉하게 됩니다. 좀 더 붙이자면 자 애호상공이 기륭이 생하며 원근 상치 해린이 생하며 멀고 가까운 것이 서로 치하야 자 후회하고 인색한 것이 생하며 떳정자 거지리자 정이 상감이 이에 생하나니 여기서 떳정자는 참정자와 같은 뜻입니다. 참이라는 뜻입니다. 진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참된과 거짓이자 진실과 거짓 참된과 거짓이 서로 상자 느낄 감자 서로 느껴서 이해가 생한다. 이로움과 해로움이 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좋으면 길하고 재수가 없으면 흉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참과 거짓이 서로 느껴서 거짓으로 하면 사람들을 해하게 되고 참으로 하면 이로움이 생하게 되는 것이지 재수가 없으면 해로움이 생기고 재수가 있으면 이로움이 생긴다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지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애호상공에 기륭이 생하고 원근상치에 해린이 생하고 또 자 거짓과 진실이 서로 느껴서 이해가 생한다. 그래서 범역지 정의 그래서 무릇 역의 뜻이 그 말이죠. 무릇 역의 뜻이 거리 불상득하면 역의 뜻이 가까울 근자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불상득하면 서로 얻지 못하면 주역에서 근본지도를 64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릇 대저 역의 뜻이 가까운데 서로 얻지 못하면 진리를 가까이 두고도 얻지 못하면 좋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이 불상득하면 적흉 혹 해지 곧 흉하고 혹 해롭게 된다는 거죠. 해지 자 해차인 하나니라 혹 자 곧 흉하고 나중도 아니고 곧 흉하다는 얘기입니다. 혹 해하며 해로우며 자 또 후회할 해자 또 찾자 인색할 인자 부끄러울 인자니까 후회하고 또 부끄럽게 된다 인색하게 된다 뭐라면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역을 가까이 두고도 얻지 못하면 그 성인의 말씀을 자각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게 되면 나중도 아니고 곧 흉하게 되고 또 혹 해롭게 된다는 거죠. 주역에서 저 혹할 혹자는 대다수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뜻을 많이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해롭게 한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도를 가까이 두고도 하늘의 도 중도를 가까이 두고도 얻지 못하고 거역하면 해로움이 생긴다. 이 얘기 왜 또 말씀드리느냐. 이게 1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거역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거역하는 사람의 어떤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역하는 사람들 읽어보겠습니다. 장반자는 기사참하고 중심어자는 기사지하고 기린지사는 과하고 조인지사는 다하고 무선지인은 기사유하고 실기수자는 기사굴하나니라.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절에서 앞구절에서 이어가지고 온 겁니다. 성인 지도를 가까이 두고도 자각을 하지 못하고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해롭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가 이렇게 유형별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 장반자입니다. 장차장자의 배신할 반자입니다. 성인 지도를 장차 배신할 자는 그 말이죠. 역도를 가까이 두고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서로 얻지 못하면 적흉 곧 흉하고 혹해지 하늘이 해할 줄 모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역하는 사람들의 유형으로 가지고 개사편을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반자는 장차 배신할 자는 기사참하고 그 말이 부끄럽고 중심어자는 자 중심이 의심하러 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의심스러운 자는 그 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의심스러운 자는 기사지하고 그 말이 가지지자입니다. 나뭇가지 지자입니다. 나뭇가지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따 대고 잎이 달렸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잎마저 떨어지고 나면 앙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산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만할 지자입니다. 가지 지자인데. 그래서 그 말씀이 산만하다. 막 이 말 저 말 다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장차 배신할 사람은 그 말이 부끄럽고 중심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말이 산만하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린 지사는 과하고 기란 사람의 말은 적을 가짜죠. 말이 적다. 저희들이 예전에 말이 많으면 어른들께서 흉하다고 나무라셨죠. 말이 없으면 감옥하다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한 어떤 문화적인 형태가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길한 사람의 말은 그 말이죠. 길인 지사라는 말이. 그래서 길한 사람의 말은 적을 갖자 적고 말이 적다는 얘기죠. 말이 적고 자 조인 지사는 성급할 조자 조급할 조자입니다. 성급할 조자 조급할 조자인데 여기서는 성급할 조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성급한 사람의 말은 조급한 사람의 말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은 말이 많을 다자를 썼으니까 말이 뭐하다고 썼습니까? 많다라고 썼죠. 말이 많다. 길한 사람은 말이 적고 자 성급한 사람은 말이 많다 하고 그리고 자 무선지인은 무고할 무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신고하는 걸 무고라고 하죠. 무선지인은 선을 무고하는 사람 이 말입니다. 착한 사람을 선한 것을 나쁘다라고 무고하는 사람은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말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감은 이슬로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저 말아 넘기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 유하고 헤엄칠 유자입니다. 사람들이 헤엄을 칠 때는 양팔로 가지고 좌우를 움직여야 몸이 무리에 뜨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헤엄칠 유자가. 자, 선을 무고하는 사람은 그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아까 가지지자는 산만하다는 표현을 했고요. 여기에 헤엄칠 유자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왔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기수자는 이를 실자 거기자 지킬 수자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걸 보고 말하죠. 그 지킬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지역으로 말하면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이겠죠. 하늘이 준 본성을 지켜가야 되는데 천명지위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명을 일러서 성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명으로 받은 본성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이 도의지문이다. 자, 계사상편에 나와 있었죠. 성선존존이 도의지문이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본성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도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저희들이 공부로 따진다면 공부하는 목적이 자 이루어진 본성, 주어진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 동양은 성선설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수자는 그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 기사 굴하나니라. 그 말이 자 굽을 굴자라 비굴하다는 거죠. 비굴하다. 자 근곤지도로 성인 군자 지도로 가지고 자 성인 군자 지도에 대한 군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범역지정 역의 뜻이 근이 불상득하면 가까운 데 서로 얻지 못하면 적흉 혹해지니 곧 흉하고 혹하늘이 해하니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소인배의 유형이 장반자도 있고 또 중심이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 말이 조급한 사람도 있고 선함을 무고하는 사람도 있고 지켜야 될 걸 잃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장차 배신할 사람은 그 말이 부끄럽고 중심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그 말이 산만하고 또 길한 사람의 말은 적고 자 성급한 사람은 말이 많고 자 선함을 무고하는 사람은 그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켜야 될 것을 잃은 사람은 그 말이 비굴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역도를 가까이 두고도 서로 얻지 못하니까 곧 흉하고 하늘이 해롭게 한다. 이 얘기를 경계사로 해가지고 계사편 12장 마지막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걸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계사상편에서 말한 성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 그걸 의심하지 말고 믿고 계사상편 8장 첫 구절에서 성인지도를 헤아려서 말을 하고 성인지도와 의논해서 행동을 하면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또 12장에서 하늘이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본지도가 성인지도죠. 근본지도를 자각한 것이 성인지도니까요. 그래서 그 근본지도로 가지고 12장 첫 번째 구절에 어려움을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지도는 이간지도라 그래서 쉽고 간단함으로써 어려움을 넘길 수 있고 성인지도를 가까이 두고도 얻지 못하면 해로움이 생긴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군자는 성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 길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 그걸 거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장차 배신하는 사람 또 중심이 의심스러운 사람 조급한 사람 선함을 무고하는 사람 그 지켜야 할 바를 잃은 사람에 대한 유형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 곧 흉해지고 하늘이 해롭게 하고 또 후회하고 또 인색해진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 개사상편제 1장에서 개사편제 12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사상편과 하편의 내용을 총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오늘 근본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해로운 걸 얘기하고 해로운 사람의 유형으로 설명을 해서 결론 중에 결론이었던 12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개사하편제 12장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